베닌인데 무서운 뼈를 넣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. 뼈를 넣으면 제대로 움직일까요? 머리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? 몸은 움직이겠지? 사이즈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. 다리가 너무 짧아요.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무릎까지는 움직이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20cm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뼈를 여기다 심으면 대충 무릎뼈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라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. 젠장 캐나사쌍 20cm 뼈나 있는 것 같더라고. 30cm 뼈가 그냥 큰 것도 않고 그래서 그냥 심어보려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힘들게 입히면 또 벗겼어요. 그러면 뼈를 한번 심어볼까요? 뼈를 심기 위해서 등을 갈라줘야 돼요. 그냥 꼬리 1차용이라 머리까지 잘라줘야 되겠네요. 힘든 시술이 될 것이니 양념 같은 게 묻어서 빨간 게 묻었는데 닦으면 되고요. 이렇게 잔인하게 머리 해체해줘요. 하지만 해체성은 뚜루한 뼈가 들어가고 간단한 좀 많이 들었는데 꼬리까지 잡힌 건 없어서 머리를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요. 좀 더 많이 쪼개야 될 것 같아요.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뼈가 더 많이 좀 쪼갤게요. 와 이제 독에 굴러온 느낌이라 잔인한데요. 뼈가 또 커갖고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. 손 엄청 많죠. 이게 다 머리랑 가슴이랑 뭐 살이랑 다리 다 들어가 있던 애들인데 일단 다리에 넣어야 돼서 여기 쪼갰고 다리 두짝을 뼈를 넣었으니까 손을 더 채워서 발이 빵빵하게 만들고 메꿔주면 되고요. 여기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럼 머리에다 넣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팔도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팔도 여기 사이사이 잘라놨어요. 얘 지난번 필리오십으로 잘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몰라요. 해봐야죠. 얘네 많이 안 넣었는데 바로 들어갔어. 근데 이쪽을 많이 쪼개가지고 이쪽을 좀 덜 째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머리를 많이 쪼개갖고 머리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머리 뽑았어. 일단 다리부터 제일 쉬운 다리부터 봉합을 해서 손을 넣고 수술을 마치겠습니다. 이제 좀 춤을 해줬어요. 손이 없어서. 잔인해. 힘들었다 진짜. 봉합수술 해줄게. 10cm, 20cm 뼈가 들어갔긴 하네. 다행이다구나. 아 힘들어. 몸이 남았어요. 팔 부분 다 빼내고 머리 부분 빼내고 덜 치워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은 됐거든요. 얼굴하고 팔부 다리 부분. 일단 손을 치워볼게요. 제가 예전에 펠리오시 뼈밍을 심었잖아요. 뼈 뽕기가 뼈를 심었잖아요. 느낀 건데 여러분은 바느질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제가 해보니까 바느질 자꾸 풀려갖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접착제를 붙였는데 좀 솔직히 판매할 생각이 없으니까 한 거지. 제가 백린이 팔 생각이면 접착제로 안 했거든요. 손에 다 묻어가지고 지금 손이 많이 빠져나갔어요. 애가 뚱뚱한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팔이 되게 잘 꺾어요. 여기 손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소리가 나죠? 팔이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안녕 포즈도 할 수 있고요. 여기도 되게 잘 꺾어요. 그쵸? 뼈가 만져주는 느낌? 제대로 잘 씹어줬는데 문제는 와감 처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이 튀어나왔어. 여기 가위를 잘라내면 되긴 한데 울퉁불퉁해요.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도 보시면 날카롭죠? 뼈가 안 튀어나오게 붙인 건데 살이 울퉁불퉁하죠? 여기까지는 괜찮아. 올스핀 잘 안 보이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 손으로 만지면서 이것저것 접착제로 붙였는데 다리 부분도 지금 살짝 튀어나오는 게 조금 그 손 부분이 보이고 여기도 완벽하지 못해요.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는 조금 덜 티나지만 붙였고 그래도 이제 여기에 제일 심해. 여기는 손 부분하고 머리는 딱 까끌까끌에다가 여기 뚱뚱한 여기도 붙여야 돼. 까끌까끌에 여기까지 잘 붙었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날아가지고 여기 이런데 빈 부분 짝내는 부분도 해두고 여기 이제 살 부분이 지금 보면 제대로 안 붙여져갖고 파였어. 여기 소매 여기 살 부분에 붙은 것 같아. 제대로 안 붙었어. 수정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겨우 수술파를 했지만 갈라진 부분 어떻게 할 수 없었다. 더 망가진 것 같아. 괜히 건들다가 완전 접착제 떡이 됐어요. 역시 뼈는 직접 심는 게 아니라 심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. 인형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거 마음이 아프네요. 나중에 인형천 새로 생기거나 하면 그래도 더 떼줘야 될 것 같아. 너무 불쌍해. 근데 OGP는 좀 괜찮게 천이 녹아버린다는데 접착제 너무 세가지고 경지를 붙이려 했는데 힘이 안 돼갖고 안 붙어요. 손가락은 다 버렸는데 손으로 막아줘야 되나? 천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붙어도요. 최대한 붙이고 있는데 너무 잔인하고 징그럽게 붙었어. 슬프군요. 쪼개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붙어.
사실 다 안 해주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떼봤을 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나중에 천생기만 붙이든가 해야 돼, 진짜. 망가진 슬픈 등. 그래도 직접 보면 엉망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덜하긴 한. 근데 내 이제 안 칠 수 있는 뼈갱이 되었어요. 다리가 오르면 이렇게 안 칠 수 있답니다. 팔도 움직일 수 있고, 요가제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. 어쨌든 힘들게 뼈갱 완성. 진짜 힘들었다, 씨. 오리핀 안 망가진 거 봐, 얘 중에. 옷 다시 입힐게. 오리핀만 좀 되면 덜 보이니까 괜찮겠지, 나. 미안하다, 백리나. 많이 아팠지. 가슴팍에 손이 많이 부족해졌어. 얘 등 진짜 마음이 아프네, 이렇게 돼가지고. 쉰. 쉰. 나중에 인형처럼 생긴다고 꼭 붙여줄게. 아니면 솜으로 다시 막아주든지. 마음이 아파. 아니면 신경을 좀 덜 쓰든가, 오리핀은 다음에. 아니면 실로, 이 와중에 실로 묶어줄까, 힘들게? 나중에 실로 한번 이렇게 묶어줘야겠다. 그럼 좀 티가 덜 날 것 같아. 나머진 잘 뒀어. 무게 펴주고 마무리할게. 아직 옷걸이 잘못하고 잤어.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. 끝까지 채웠어야 되는 거였구나. 힘들게 옷도 안 입혀주는 것까지 갈아입혔어요. 작아갖고 잘 안 맞는데. 억지로 입혔어. 근데 옷을 백채고 다시 입혀놔도 단점이 뒤에 다 보인다. 이 꼬리 귀여운데 보면은 여기 다 보여요. 여기 옷걸이 가려줬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 보인다는 망했어. 그래도 뭐 좀 티나도 어때? 내가 가질 건데. 힘들게 완성한 우리 백린이 뼈갱이 심었습니다. 드디어 앉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돼요. 너도 이제 앉을 수 있어. 저 아이처럼 앉을 수 있다고. 힘내. 야, 이거 앉을 수 있게 됐어요. 심지어 머리도 돌아간다고. 진짜 힘들었다. 옆에는 크림 아트인데 제가 아직 리뷰를 안 했는데 스포일러가 돼버렸죠? 다음에 리뷰할 아이인데 어차피 리뷰할 거니까. 그러니까 영상이 지워졌어. 이 루엘이 무어가세요. 너무 귀엽죠? 루엘이 맞나? 이름 귀엽게 안 나네 잘. 어떻게 너무 귀여워. 힘들게 드디어 완성. 뼈는 제발 부탁, 전문가에게 부탁해 주시면서요. 제발. 안녕. 진짜 힘들었다. 판매할 거예요. 자, 구매하나 이게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. 이거 끝나겠는데. 생각해보니까 이 뼈도 있어. 하, 저 산중이다, 진짜. 저희한테 해줄까요? 좀만 안 해? 15cm가 10cm 아이인데. 이렇게 버리고. 한번 하는 김에 그냥 다 해보니까. 잠시만요. 요 아이도 같이 해줄까? 좀만 해도 귀엽긴 한데. 얘 말고 다른 애도 15cm가 있긴 해갖고 고민된다. 나 뼈갱이 아니거든요. 얘는 다음에 넣을지 안 넣을지 생각해서 만들어야겠어. 다음에도 넣을지 말지 기대하시라. 그럼 정말로 안녕.